예, 오늘부터 우리 46회 차량 손해상사 2차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같이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이고 해서요. 첫 시간부터 뭐 이렇게 수업을 나가기보다는 우리 시험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지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른 이제 과목들이나 1차 과목들, 이런 과목들에서는 뭐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간을 가진 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고 해서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습 방법 쪽에 제가 명시를 해놨거든요. 혹시라도 요즘은 최근의 트렌드는 신체 손해사정사나 또는 다른 손해사정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또 이제 원래 차량 쪽 업무를 하셨던 분은 차량을 취득하고 나서 신체나 이렇게 또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대인 쪽, 신체 쪽을 취득하신 분들이나 또는 회사에서 신체 업무를 하다가 차량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을 드리는데, 신체의 자동차 보험과는 달라요. 네,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돼요. 어떤 약관의 일반 사항은 동일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 책임, 여부 검토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당연히 지급 기준은 다른 거고요. 지급 기준은 약관에서도 파트가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보상 책임 발생 요건부터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촬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한 11월 이후에, 11월 정도에 이제 제공이 될 건데, 기본 과정은 저는 판서를 합니다. 뭐, 저랑 이제 다른 과목을 보셨던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차량을 뭐 재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기본 과정은 저는 판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PPT를 이용하지 않아요. PPT 이용을 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판서하는 거 어려워요. 예, 팔 아프고 어깨 아프고, 나중에 50개 놓으면은 우리 원장님한테 산재 청구 요구해야 될 판인데, 예, 한 4시간, 5시간 판서하고 나면 저도 어깨 아파요. 근데 왜 판서로 하냐? 그래도 집중력이 좋아, 이게. 제가 볼 때는. 파워포인트로 해서 PPT로 띄우면은 빠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러면 짧고 굵게 하면 좋지 않냐? 아니요. 집중도에서 떨어져요. 확실하게. 그래서 기본 과정은 제가 판서로 하고 있고요. 문제풀이부터는 다 PPT로 합니다. 왜? 그때는 이제 시간이 점점 없잖아요.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 과정 때 역시 충실하게 다져야 돼요. 기본 과정을 보통 전년도 기준, 45회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8강, 예, OT 포함해서 28강으로 진행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수업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 최대한 50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가끔은 좀 넘어갑니다. 왜? 여기까지는 나가야 되니까. 또 가끔 좀 짧아요. 왜? 여기서 끊어야지 다음 걸 나가기엔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보통 평균 40에서 50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실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죠?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또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동일한 내용을 다른 예를 든다든지 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긴 온라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봐. 다시 돌아가. 예, 무한이잖아요, 우리 학원이. 장점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이해 안 되죠? 교재를 읽어봐요. 그리고 이해 안 되죠? 다시 돌아가요. 예, 그리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중간에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부분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반복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오프라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에 계신 분들 반응을 보고, 아, 이게 이 설명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 3월달 정도에 촬영할 예정이에요. 네. 2023년도 3월경에 촬영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 제공을 하겠죠. 그럼 거의 뭐 3월달 중에 3월 중에 끝날지 4월 중에 4월 초에 끝날지 해서 3, 4월 달에 촬영을 합니다. 이때도 보통 24강에서 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약 한 100여 가지 정도 문제 유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답안작성 요령이라는 걸 같이 병행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과정. 보통 5회 정도 합니다. 5회 정도. 5회 정도 하는데 이건 6월에서 7월 요 사이에 보통 6월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7월 초 정도에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보통 시험 보기 2주 전에 끝냈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3주 전에 보통 끝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못 했어요. 오프라인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 했고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 첨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 간에 불편한 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5회 정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때는 뭐 강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잘 찍어서 그게 시험 문제화 되면 좋겠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고 뭐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 근데 꼭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도 출제위원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정약관이에요. 한 20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까지는요. 약관 개정된 내용, 개정약관이 나오질 않았어요. 거의. 그러다가 17년도에 몰아서 나왔습니다. 18년도 이후에는요. 매년 바뀌는 게 바로바로 나오다시피 하다가 45회 때 안 나왔어요. 개정약관이. 분명히 약관 개정된 내용이 있거든요. 약관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는 내년도에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우리 46회 때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덧붙여서 지금 교재가 출판 들어간 다음에 아유 금융감독원에서 희한한 걸 또 발표를 해가지고 그건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수리비 관련돼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학원에다가도 그 배포를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금융감독에서 10월 20일자로 2022년도 10월 20일자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수리비 관련돼서. 그건 아직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건 나중에 추가로 배포를 한다든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정 궁금하신 분들은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은 기본 과정, 문제풀이, 모의고사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목 자체가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잖아요.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무.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얘. 예, 딱 붙죠? 예, 실무.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이 녀석이. 45회 때 실무라는 명목 하에 조금 이 우리 과목보다는 구점이 정비 쪽에 가까운 문제가 좀 나왔죠. 예, 실라한테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비 파트 쪽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실무라는 미명 하에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트가 도장 파트예요. 도장 관련된 부분이 2014년도에는 처음에는 우리 이론과 실무 쪽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구조미 정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넘어와도 말을 못해요. 어디 나와도 말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저도 여러 지역에서 어렸을 때 여러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그런 겁니다. 깍두기라는 표현을 써요. 깍두기. 그러니까 1인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막 노는데 저학년 동생이 있어. 그럼 얘는 보통 깍두기라고 해서 넌 공격만 해. 넌 수비만 하니까 공격만 해. 보통 그렇게 하죠. 있으나 마나한 뭐 존재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주는 거잖아요. 인원이 또 안 맞는데. 그럼 그 친구는 어디에 가도 별로 티가 안 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파트가 있어요. 이론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론과 실무에 나올 수도 있고요.
구조미 정비해 놔도 말을 못해 우리가. 야, 왜 저기 나왔어? 말을 못해요. 왜 저 팀에 인원이 많아? 말을 못해. 그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과목이 이론과 실무와 구조 정비를 같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딱 구분해놨습니다. 우리 구조미 정비 선생님하고 딱 빠지지 않도록 빼먹으면 안 되니까 아 저쪽에서 하겠지? 아니야 저 다른 과목에서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빼먹지만 않으면 돼요. 촘촘하게 범위는 벗어나지 않도록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을 다 대부분 수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부분은 제 수업에서 그 다음에 정비 쪽에서 다루는 과목은 정비 쪽에서 하지만 서로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크로스에서 있고요. 이건 참고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뭐 인수에서 이런 거 하시면서 안 했는데 나왔다. 뭐 구조 선생님이 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구조 정비에서 안 했는데 제가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실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요 이론에 좀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실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5회 때는 이제 우리 보험회사 실무자분들 있죠. 요 분들이 조금 많이 유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학원 강의 수강생의 대부분이 실무자분들이에요.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근무자들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나 이제 타 업종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수강생이 많아요. 수강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 실무자분들이 합격을 해요. 뭐 그러면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 아니요. 응시생 자체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경쟁률 같은 경우도 봐도요. 실질 경쟁률이 있고 그냥 나와 있는 경쟁률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이 끝나고 나면 올해는 발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45회 때는 1교시 끝나고 나서 응시자를 카운트합니다. 그게 실제 경쟁률이에요. 아, 발표 때 나온다. 합격자 발표 때 나오는 경쟁률이 그 1교시 이후 인원입니다. 보통 5대1밖에 안 돼요. 5대1밖에. 5대1밖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거기서 누가 조금 더 했냐 덜 했냐 차이입니다. 깻잎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깻잎 한 장이라고. 뭐 당구 치시는 분들 있죠? 많이들 요즘은 많이 안 칠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많이 쳤죠. 네. 저는 합법적으로 당구 친 세대입니다. 합법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합법적으로 당구를 친 세대고요. 저희 선배들은 불법적으로 치신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희 때부터 풀렸어요, 나이가. 네. 당구장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스포츠니까. 지금은 스포츠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막. 당구장 가게 되면 막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합법적으로 치는 데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죠 살짝 예, 묻지 않고 예, 지나가면은 아, 깻잎 한 장이라고 예,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정말 그런 차이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예, 이거는 답안 작성할 때 조금만 신경 써도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 몇 점은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여러분 답안지 1시간, 2시간 보는 거 아니에요. 길게 봐봤자 10분, 15분이에요. 네. 그럴 땐 눈에 잘 들어오게끔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요. 조금 더 글씨를 상대방이 보기 편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답안 이제 하다 보면요. 그래도 우리 차량손해상사 분들은 그래도 양호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충분히 알아먹을 만하게 써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펜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게 쓰는 사람들. 예. 흘려버리는 사람들. 쥐약이에요, 쥐약.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안경을 쓰는데,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몇천 명 거, 아니, 우리도 한 500명 거 본다고 생각해볼게요. 500명 거. 답안지 한 10장씩, 10페이지씩. 그러면 여러분들 글씨 작게 쓰면은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20, 30대 막 파릇파릇 아니잖아요. 최소 40대 후반, 또 조금 더 드신 분들은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씨 작겠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 그래도 글씨는 크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크게 써주는 게. 그 두 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과목은 세 과목, 네 과목씩이에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점심 먹고까지 쓰고 오후 늦게까지 쓰죠? 그러면 3교시, 4교시 되면 팔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2시간. 2시간 넘죠? 90분씩이니까. 이제 딱 정확히 3시간이죠. 180분,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글씨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많이 붙는 거는 응시생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면 이동.